안녕하세요. 기준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김현우입니다. 기준은 서울의 80, 90년대 무드를 베이스로 그 당시대의 솔직하고 대담한 여성을 위주로 하는 우먼즈웨어 브랜드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준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김현우입니다.
이번 런웨이는 20 FW를 포함한 모든 아카이브를 선보이는 패션쇼였는데요. 80-90년대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당시에 굉장히 화려하고 대담했던 패션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그 시대의 뭐 영화 문화라든지 연예계 활동 이런 것들을 조금 참고를 해서 모던하게 재해석했습니다. 네, 우선 이번 시즌은 아무래도 80-90년대를 이제 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레트로적인 무드를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과감한 컷아웃이라든지 아니면 볼드한 컬러 플레이 그리고 파워쇼이더라든지 이런 실루엣적인 부분에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재밌게도 저는 2005년도에 TV에서 이제 한참 이제 해외 리얼리티쇼가 유행할 때 프로젝트 런웨이라고 그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이제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 나왔던 이제 디자이너들이 하루 만에 뭐 옷을 만들고 패션쇼를 하는 이런 모습에서 굉장히 뭐랄까 이제 패션 판타지를 심어줬달까 해서 그때 이후로 이제 패션 디자인을 해야겠다 이제 결심을 했죠. 우선 저는 디자인을 할 때 영화에서 굉장히 영감을 많이 받는 편이에요. 영화 자체에서 영감이 오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이제 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사람이 입은 뭔가 본보 자켓이 이뻐 보여 그러면은 그 본보 자켓을 이번 컬렉션에 넣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뭐 본보 자켓에 관한 뭔가 관련된 영화라든지 뭐 아트라든지 서적 같은 거를 리서치를 하고 그거를 이제 토대로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제 모던하게 재해석하는 작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우선 오늘 원조 슈퍼모델 선생님들하고 같이 작업을 했는데 너무 이제 솔직히 처음 감동스러웠어요. 이제 처음에 무대 나올 때부터 되게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한 모습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옷이 조금 키치한 면이 있어서 좀 이제 가벼워질 수 있는데 그거를 눌러주면서 굉장히 카리스마 있게 보여준 게 저희 브랜드의 이미지에도 너무 맞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희 이번 이제 20 FW 캡슐 컬렉션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이제 가을 겨울에 입을 수 있는 러스럽게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 나오는데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